이번을 기업을 하자 더론자 이외에 안무역 부장 안무부장 이대용 장군 그렇게 해서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소개는 이미 다 다시 한번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은 지정 발언자가 8명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미나나 이런 것하고 달라서 8분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코러션 비슷한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6시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한 분이 10분 내지 15분 정도로 요점만 발표해 주시고 만약 시간이 남으면은 한 두 분 이상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에 계시는 분들도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신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이 우리의 모임의 취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8월 6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먼저 폭탄 터지고 8월 9일에 이제 또 나가사키에서 폭탄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체르노빌에서 이 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쓰나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8월 달이라는 게 그런 달이 돼서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 그 글로벌 아피아스의 본모에 이걸 냈지만은 어딘가 좀 미진한 우리 국가적인 총력적인 어떤 대응 태세가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걸 논의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듭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자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은 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10분 내지 15분으로 단축하시고 또 하나는 오늘의 주제가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대응책을 논의하기 전에 지금 현재 북한 핵이 어느 정도냐 국제 회담이 열릴 것 같은데 열리면 과연 해결이 되겠느냐 북한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이 지정 토론자 중에서 북한 문제에 가장 정통한 분이 송정환 교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송 교수께서 모두에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우리 이 박사가 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응책으로 논의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송 교수께 잠깐 좀 얘기해 주시죠. 그 저보다 먼저 저기 그 이충근 박사가 핵무기의 그 절제 연기에 대해서 짤막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하는 게 더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 지금 뭐 북한이 핵무기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해서 54년부터입니다. 54년에 이제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핵무기를 쓸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했고 그런데 김일성이 북한 군군에 핵무기 방위 부문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핵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보다 북한의 그 김책공과대학 뭐 김일성 대학의 원자력공학과가 더 먼저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은 그 군사과학, 핵과학 이런 것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진짜 노골적으로 핵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이제 세계에 들킨 것은 1989년 무렵부터입니다. 1989년에 그 프랑스 인공위성이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일본 그 동국대학 연구소에서 이것이 핵시설이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미국 군사정찰 위성들이 그걸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일부러 그 발표하는 양식을 그 프랑스 상호동 인공위성 일본 동국대학을 이제 빌린 것이죠. 근데 1989년부터 이제 북한 핵을 만들기 시작했다 치면은 지금 2011년이니까 북한이 22년 동안 본격적으로 핵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1989년은 공산주의가 몰락하던 때입니다. 공산주의가 몰락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아, 이제 뭐 남북한의 게임은 다 끝났다. 이제 북한이 몰락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1989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진전된 사실을 보면은 북한은 핵을 계속 만들고 있었고, 대한민국은 북한이 핵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전장치를 하나씩 둘씩 다 포기를 했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그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팀스피리트 훈련인데 북한이 핵을 안 만드는 조건으로 TS를 완전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는 한국에 있는 미국의 저수력을 다 전수시키고 그러니까 한국은 그 북한의 핵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들을 하나씩 다 북한이 핵을 만들지 말라는 그 뭐 간청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10월 달에 제네바 합의라는 그 뭐 되지 않는 저는 그 제네바 합의 나왔을 때 그 책을 그 뭐 북한 핵에 관한 책을 한번 썼는데 그 책 결론을 그렇게 썼습니다. 이제 북한과 핵 합의를 이뤘다. 그런데 그 북한이 핵이 한 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동결을 시킨 겁니다. 한 발이 있어도 핵은 핵인데. 그래서 이 제네바 합의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은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짜야 되느냐,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짜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2차 핵위기가 시작됐고, 그리고 2003년에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육자회담이라는 구조를 보면 그것도 좀 황당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육자회담에 참여한 나라가 세계 4대 강국입니다. 플러스 대한민국. 이 단호하게 답답해가는 북한의 핵을 뺏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육자회담을 2003년부터 했는데, 이 육자회담 하는 동안에 북한은 육자회담 시작한 무렵에는 북한의 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만, 육자회담이 지금 뭐 7, 8년 이상 된 이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핵이 있다는 것을 만천에 확실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즉, 북한 핵을 막기 위한 세계 강대국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하면서 북한의 핵을 만들었다. 지금 그래서 북한은 지금 핵보유국의 자리를 인정받았다고 하고 그 몇 년 동안 육자회담이 진전이 안 됐는데 최근에 그 회담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담이 열리면 또 북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핵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핵 강국으로 가는 것 이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지금 북한 핵이 있으면 결코 안 되는 이런 그 어두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말을 해야 되지만 그동안 말할 수 없었고 그리고 참고 있었던 그런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능력도 있고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그 이 대안이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바로 이 대안을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소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 교수님.